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이 얘기하고 있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야당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겁니까? 침묵을 지키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요. 즉,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서 어디에선가 술을 한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전후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의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치켜 세우긴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또 지금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이런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위선적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화업 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